갑니다. 이게 이제 이게 오늘 날짜지? 여기 1차 이렇게. 자, 이런 게 있어. 트래블 여행하다가 투를 붙였네. 여행하기 위해. 그렇지, 여행하기 위해 이렇게 돼. 이것도 보자. Foreign, 외국어를 배운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다? 이렇게 동사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to를 붙이면 이게 뭐 위해 이런 뜻이네. 동사하기 위해 이런 뜻이다는 거야.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쓰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to 부정사다. to 부정사는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뭐 s도 ing도 이렇게 making, ing도 안 붙고 makes, s도 안 붙는 거야. 자,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봐볼게. 왜? 승현이가 있잖아요. 초고정사를 배웠는데 초고정사 뜻이 세 개가 있는데 그저 다른 두 개는 뭐예요?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 받아가지고 하면 돼. 빨리 펴. 배드민턴을 하단데 투를 붙였으니까 뭐야? 공원에 갔다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 이건 내가 뜻을 불러줬지. 그러면 시험 볼 적에 답지에도 뜻이 적혀져 있게끔 답지도 작성돼야 되고 뜻도 적혀져 있어야 돼. 답도 맞고 뜻도 맞고 이렇게 내가 불러준 것만 하기 위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 우체국에 갔다 카드를 전송 보내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레스토랑에 갔는데 뭐야? 요리하기 투부정사지? 위해. 이것도 뭐겠어? 사기 위해. 이런 건 내가 뜻을 안 불러줬으니까 안 적어도 돼.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꽃가게에 갔다 꽃몇 개를 이게 뭐예요? 심다 뜻이 있어. 그래서 심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이렇게 제시된 장소와 장소에는 목적이 자연스럽게 있는 어려 뭐야 이거 문제가 뭐야? 제시된 장소와 그 장소에 관한 목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걸 골라. 아, 뜻이 이상한 거? 공원에 갔는데 배드민턴을 봤다. 괜찮나? 우체국에 카드 보내러. 레스토랑에 이거 뭐야? 자신을 위해 요리하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게 좀 어색하네. 요리하기 위해 이런 뜻은 맞지만 이제 의미가 안 맞는 걸 보라는 거야. 이것도 보자. 슈퍼에 갔는데 스낵 사려고 막. 꽃가게에 갔는데 꽃가게 꽃을 심으러 가나? 농장에 가든지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뜻이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데 이 투가 또 여기에 또 보면은 뭐가 보여? 이런 게 보이지? 이투 다음에는 뭐가 왔나 봐봐. 장소, 명사야 이런 게. 공원 명사, 우체국 명사, 식당, 슈퍼, 꽃가게 다 명사지.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투를 쓰는데 이 투가 이렇게 명사가 오면 이 투는 전치사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이것도 투부정사가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승현이가 말했듯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지금 핸드폰 보지 말고 이걸 봐야 돼. 그뭐 하기 위해 말고도 되게 많은 뜻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의 뜻첫 번째가 뭐다? 뭐 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있으면 또 나오면 말해주고. 이투 다음 명사 오는 것도 첫 번째 뜻이 뭐게? 다 뭐였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간다는 이게 간다잖아. 어디 어디? 에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 전치사의 첫 번째 뜻이야. 또 이거 말고도 많은 뜻들이 있을 건데 이제 좀 있으면 배우고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무조건 투가 보이면 이거는 전치사다 부정사다. 투가 보이면 전치사야 부정사야. 뒤에 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뒤에 투 동사를 쓰면 뭐다? 투부정사. 그때는 뜻을 뭐라고 그런다? 동사 하기 위해. 투 다음에 뭐가 오면? 명사가 오면. 아, 전치사 투구나. 뜻은 어디로, 어디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7번을 볼 거야. 답은 뭘까?
자, 우성 말해봐. 아까 이렇게 위에 하는 게 이제 목적이야. 뭐 하기 위해 목적. 그럼 목적이 어디 있어? 뒤에 뭐 나온 것 중에 골라야 되냐? 뭐 하기 위해 목적이니까 뭐 나온 것 중에 골라야 돼? to 부정사, 동사 나온 것 중에 골라야 되잖아. 뭐게? 이거 볼까? 누군가 왔다? to 동사 나왔지? 일단 to 부정사네. 그러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되잖아. 만나기 위해.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른 것들이네. 자,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그것들을 배워볼게. 어우씨,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다. 으악. 이따가 토할지 손으로 좀 누가 받아줘.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동훈이 할 수 있나? 승현 할 수 있지? 아니요. 입으로 받을래 그럼? 아니요. 손으로 받을래, 입으로 받을래?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일단은 이거 to 부정사일까 전치사일까? to see, to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야? 부정사. 부정사야. 요번 뜻이 뭘까? 나는 pleased, 기쁘다, 너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뭐가 되냐면은 이 왜 X는 왜 놨지? 아, 다른 거지? 그래서 뭐뭐 해서 이렇게 이유가 되는 거야.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유다. 투부정사에. 투부정사 뜻이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봐. 이거는 투부정사일까 전치사일까? 부정사. 아닌가? 뭘 보고 알아? 투 다음에 네. 동사 원형이 있으면 부정사야. 어때? 투부정사? 맞나? 보다라는 동사니까. 뭐 단어를 외워야지 알지. 그래, 지금 to 부정사야. 그럼 뜻이 뭘까? I want, 나는 원한다. 그를 만나는 것을. 그래서 세 번째 뭐 하는 것, 뭐 하기 이렇게 될 때가 있어. 뭐 하는 것, 뭐 하기 이런 거는 그냥 뭐 명사적인 용법 이렇게 말해.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다 이렇게 말해. 뭐 하는 것, 뭐 하기. 나는 만나는 것,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뭐가 왔어? to 다음에 뭐가 왔어? 명사. 여기 왔지? 네. 이건 명사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전치사야. 그래서 9시에서 6시까지. 아까 to 다음 명사 나오면 전치사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장소가 나오면 어디로 어디 했는데 이제 무슨 뜻도 있어? 까지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자, 여기까지. 자, 새 거 줄 테니까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잠시 후에 그랬을 때 이 설명과 뜻을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필기를 해놓으라고. 멍 때리지 말고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자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건 뭘까? 명사야, 동사야? 동사지? 이게 무슨 뜻인데? 학교잖아. 동사는 먹다, 자다 이렇게 다로 끝난 거지. 이건 뭘까? 명사가 동사일까? 명사야. 어, 그럼 뭐겠어? 우리는 학교 로 간다지. 이거야, 전치사. 학교 로 간다. 이렇게 전치사. 8번을 볼게. 자, 이거는 뭐 일리가 없다라는 말이야. Can not be는. 한나는 바보 일리가 없다. 그렇게 투부정사야, 전치사야? 투부정사. 뭘 보고? 뒤에 종사 원형 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다지. 그럼 어떻게 하면 어울려? 그는 바보 일리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뜻 뭐가 있다? 뭐 하는 걸 보니 이렇게. 이거를 뭐 이유 판단이라고 그럴까? 이유 판단.
바보가 아니다. 왜? 뭐 때문에? 판단이 뭐야?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 똑똑하게 말한다. 그래서 이유 판단. 뭐 하는 걸 보니?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셀리는 우체국에 갔다. 이건 투부정사야? 전치사야? 동사원형 수수니까 투부정사지. 카드를 보내기 위해지. 그래서 1번 이거야. 뭐 하기 위해. 나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건 뭘까? 투동사니까 투부정사인데 얘기하는 걸 원한다. 하고 싶다. 하기를 원한다지. 어느 거? 3번. 3번이 되는 거야. 뭐 하는 건 뭐 하기. 열심히 받아 적고 있어. 한 사람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o say no, David not. 이건 끄덕이다. no라고 말하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될까? 노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끄덕였다. 종이 어디 있어요? 끄덕였다. 앞에 안 나와도 돼. 뒤에 빈자리에서 찾아가면 돼. 노라고 말하기 위해 얘는 끄덕였다. 이것도 뭐가 돼? 말하기 위해니까 투부정사고 1번이 되는 거지. 자, 제이크는 마술을 배웠다.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다야. Please do 하면 기쁜이고 please는 기쁘게 하다야. 그래서 할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지. 투부정사지? 투동사? 어느 거겠어? 목적이니까 뭐겠어? 1번이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 오케이. 자, 한두 문제 더 하고 이제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뜻하고 이 의미를 쓰면 돼. 10번. 자,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다. 이것도 투부정사지? 네. 더 좋은 성적을 얻다니까. 얻기 위해지. 우린 도서관에 갔다. 책을 빌리다니까 뭐야? 빌리기 위해지. 이것도 투부정사 위해. 나는 시작할 거다. 내일 운동하다니까 뭐야? 운동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기를 하니까 뭐겠어? 투부정사의 3번이 되는 거야. 우리는 나갔다. 축구를 하다니까 축구 하기 위해지. 돈을 저축했다네. 새로운 가방을 사다니까 사기 위해. 이게 뭐야 이거? 다 위해야? 아, 하나 저거 다르구나. 자, 그렇게 된다. 자, 16번을 볼게요.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녀는 뭐지? 잠깐만. 이거 안 뽑아놨구나. 겁나 열심히 보고 있어. 나도 뭔가 부정없거든. 이거리다. 자, 이거 볼게. 자, 이거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나와서 좀 어려운데 잘 봐. 공장에서 일했다. 가족을 돕다니까 돕기 위해지, 그렇지. 2번을 먼저 보고 있어. 영어를 배우다 쉽지 않다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니까 3번이 되는 거야. Forget, 까먹지 마라. 엄브렐라를 가는 것을 하니까 3번이 되는 거야. 그녀는 이태리로 갔다. 음악을 공부하다니까 공부하기 위해가 되겠지. 이건 놀랐다지. 그녀는 놀랐다. 그 소식을 듣다잖아. 그 소식을 들어서 뭐 해서 이유야. 뭐 해서 들어서 듣고 나서 들어서 놀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돼. 그는 커서 뭐뭐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로 뭐뭐뭐 하게 되다.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야.
결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녀는 자라서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의사가 되었다. 뭐뭐 하게 되었다라는 결과야. 하나를 더 봐야 되겠구나. 17번도.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나는 프랑스 팀은 프랑스로 갈 거다.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위해. 1번 나는 필요하다. 지금 집에 가는 것이 갈 것이 필요하다.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3번 나는 좋아한다. 걔랑 노는 컷. 이것도 3번 1, 2번은 둘 다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이것 또네. 친구를 좋아하는 것은 이것도 하는 것. 자, 난 뭔가가 필요하단데 자세로 나왔다. 마시단데 어떻게 돼? 마실 것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섯 번째. 이런 건 뭐뭐 할 이렇게 되네. 이걸 형용사적인 용법 이렇게 말해. 마실 것. 뭐 마실 음료, 마실 것, 먹을 것. 줄 것, 살 것 해서 뭐뭐 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런 거를 형용사적 용법에 할 이렇게 말 마실 뭐 마지막 매직을 배웠다 할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여기까지 자 이렇게고 지금 관련된 문제들을 하여튼 자기가 풀 수 있는 걸 최대한 풀어보면 돼.